저는 프라모델을 처음 만들어 보지만 이번 기회로 제가 캐로로가 되었다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좀 걱정했는데 설명서 읽으니까 되게 간단하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모랑 동그라미로 구분을 해놨나봐요. 되게 디테일하다. 와! 여러분,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선풍기를 꺼놓고 있어요. 왜냐면 영상 찍을 때 선풍기 틀어놓으니까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게 꼬리고 이게 코구나. 꼬리.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프라모델 만들고 있어요. 힘들진 않아요. 전 영상 찍고 올리는 거 행복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엥? 뭐 잘못됐는데 나? 엥? 난 왜 이렇게 되지? 호러야. 아, 설명을 보니까 얼굴을 뒤집어주래요.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이거 스티커는 여기 눈에 붙여가지고 꾸미는 것 같은데 스티커 붙인 도라에몽. 기본형을 갖고 있을지 스티커를 붙일지. 이거 귀엽지 않아요? 만든 상태로 갖고 있다가 조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 하면 이 스티커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라에몽 프라모델 만들기 끝! 도라에몽 베이비 서프라이즈 마이키링도 선물로 받았어요. 뭐가 나올까? 우선은 저도 안 보고 종이만 꺼내올게요. 안 보고 종이만 꺼내왔습니다. 총 18개의 키링이 있나봐요. 갖고 싶은 거 같이 찝어볼까요? 저는 우선 도라미가 이쁜데 도라에몽도 이쁘고 근데 이 세 번째 줄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갖기 싫은 게 나오는 거 아시죠? 큰일이다. 이미 말해버렸다. 갖고 싶은 거 이거 메론빵 들고 있네. 아, 메론빵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 인형 들고 있는 거랑 발랄 도라미도 예뻐요. 그리고 도라에몽 중에서는 이거 도라야끼 어디로 눈문 갖고 싶고 세 번째 줄은 원치 않아요. 어떤 거 나와도 좋아하긴 할 거예요. 듣겠습니다. 같이 봐요 저랑. 하나 둘 셋. 어? 어? 아,
세 번째 줄에 있는 도라에몽 나왔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국룰이라고. 어디로든 문. 이거 너무 귀엽잖아. 도라에몽이 주인공인데 도라에몽이 나와야죠. 그쵸? 진짜 귀여운데? 저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짜 귀여워요 이거. 인형을 받았어요. 와우, 아 여기 이렇게 철사로 돼 있구나. 귀엽다. 올해가 토끼의 해라서 토끼 모자 입힌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도라에몽 노트입니다. 디자인 되게 귀엽게 나왔다. 그 다음은 이 도라에몽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이건 뭘까 궁금했는데 보니까 진짜 만화책이네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거 책 후기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다 읽었어요. 이게 두꺼운 편이 아니라서 금방 읽기도 했고 무기와라 작가님이 성장 과정이 담긴 책입니다. 후지코 작가님 이야기도 나와요. 재밌네요. 판박이 젤리. 뒤에 보니까 포장지를 벗기고 판박이를 붙잡게 보세요 이렇게 써있는데 향이 엄청 좋아. 이게 도라에몽 방울 모양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빨간색 있고 초록색 그리고 파랑색. 색깔 진짜 예뻐. 말랑 젤리. 이거 판박이 젤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아! 나 진짜 열심히 잘랐는데. 도라미도 해봐야겠다.